플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할 경우는 좀 더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좀 해놨고요. 피드백을 좀 많이 주게끔 오늘 저 중요한 위원님들이라서 피드백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골프코스로 이제 나와 있는 코스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저희 인하우스 솔루션으로 처음부터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정말 개조부터 자율주행 알고리즘까지 다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솔루션들이고요. 사실 이러한 트렌 플랫폼 기반에 나온 판매되는 제품 중에 프랑스의 나부야라는 제품도 있고요. 사실 플랫폼 가격으로만 치면 6억 7억에 해당하는 정말 비싼 금액의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전방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지만 만약에 전방에 제가 한번 앞에 서서 그 어떤 공적 장애물이 나타날지도 없으려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치면 어떡하려고? 산다. 제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치면 이제 제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방금은 제가 탑승하려고 잠깐 멈췄다가 이제 출발을 다시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면 지금 거리는 짧지만 레벨4의 완전 대응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네. 아, 이제 보시면 그 저희가 주변 환경에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코스를 어떻게 주행할 건지 미리 그 예상 경로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스티어링에 따라서 예상 경로를 뽑고 그 예상 경로에 있는 신호를 유무를 검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주행하는 거예요. 사실 차가 올라가기 되게 좋은 코스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저보다 얘가 좀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려주세요 여기. 네, 여기에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만나들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타고 갑시다. 자, 팀장 오세요. 사실 이제 우리 식구들 다 타면 돼. 연습할 네. 때보다 훨씬 빨리 가가지고. 그때보다 더 빠른 거. 아이고, 주셔서 힘드네. 아주 잘했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가 네. 해놨어. 네. 뭐야? 뭐 우리하고는 좀 늦게 가도 돼. 됐어요. 사이드가 달려있어. 이렇게 할 땐 뭐 안 가도 되고. 재밌는 거는 저도 사실 이런 시연을 준비하다 보면 약간 뭐 일정이 타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막상 이런 걸 준비하는 거는 좀 개발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이런 거 하면 실력. 아,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저 뻥도 잡고 치면 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뻥만 칠 수는 없잖아. 네. 또 이제 그 자기 실현하시기 위해서 자기 셀프 모티베이션 할 때 사실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근데 요 다음 단계는 뭐고 뭐까지 할 수 있고. 지금 테스트 중인 부분은 사실 지금은 멈췄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차량 10초 이상 혹은 어떤 산단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서 새로운 거를 플래닝해서 한 알고리즘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배포하기에는 부족하여서 계속 실험 중에 있습니다. 뒤에 있을 때 이제 좀 피가 많이 있고 쓸라 그러면 없어 그냥. 여기 이제 코트도 여기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입력된 코스 아닌 데로 갈 때는 어떻게 돼? 어, 저희가 입력된 코스가 아닌데,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환경을 가야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항법을 통해서 푸는 것보다는, 어, 차선. 사람 있어서 지금 뭐, 네. 지나가면 잘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보통 차선이나 이런 세차 정보들을 활용해서 주행을 해야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어? 어, 네. 저희가